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승원입니다. 네, 요즘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정말로 그 송년회라든지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지는데 역시 그 이승원 씨도 마찬가지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오라는 곳이 굉장히 많죠? 네, 없습니다. 오라는 곳은 없고요. 예, 저는 연말 그다음에 그 내년 초까지 방송 스케줄이 참 중요한 날들에만 많이 끼어 있어서 예. 송년회라든가 이런 막년회 이런 그 모임과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승원 씨랑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며 뭐 이브며 다 이 방송 스케줄 잡혔기 때문에 그럴 네.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연말 모임을 가셔서 이제 막 술들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청소년분들은 물론 아니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술 같은 거 드시고 그냥 뭐 막 망가지는 것보다는 게임을 통해서 특히 스타크래프트를 통해서 친목 관계를 더욱 다져보는 것도 이 연말을 보내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연말이나 뭐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네. 연말이나 그 연초나 그렇죠. 연초에 있는 행사들은 모두 그냥 물리치시고 예. 예, 저희와 함께 방송을 보시면서 야 예.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 이제 함께 보면서 같이 흥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물귀신 작전을 좀 해봤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함께 하시다 보면 또 1년 사이에 이렇게 실력이 늘었어? 라는 얘기를 또 들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네, 여러분을 고수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어떤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도 네 가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바웃 팀플레이에서는 지온 길드의 팀플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바웃 리플레이에서는 조용호 선수와 박상익 선수의 저그대 저그전이, 저그대 저그전 리플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어바웃 리얼 게임 조용호 선수와 심성수 선수의 대전이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네, 어바웃 팁스 시간에서는 바로 그 경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역시 개인전부터 팀플레이까지 스타크래프트에 관한 모든 것들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코너 어바웃 팀플레이로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오늘 첫 번째 코너 어바웃 팀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어떤 팀의 리플레이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예, 앞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오늘 어바웃 팀플레이에서는 지온 길드의 팀플레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온? 네. 지온. 그 어떤 길드인지 지온 길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온 길드는 그레이트 에너지 오브 네트워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아. 예, 99년 3월 달에 오리지널 시절에 벌써 창단이 된 굉장히 역사가 네. 긴 그 명문 길드로 알려져 있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 소개를 또 잠깐 해드리자면은 예. 길드 피아리그에서 우승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 예 준우승만 벌써 두 번을 했네요. 2000년 9월, 그다음에 2001년 예. 1월 또 준우승, 그다음에 2002년 9월에는 또 4강까지 올라갔었던 예 역사와 그다음에 실력으로서 증명이 된 그런 길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지원이라는 이름에 맞게 그레이트 에너지 오브 네트워크의 그런 것을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예, 맵은 헌터스고요. 네. 예, 종족은 모두 다 프로토스를 선택을 한 그 길드 내의 어떤 그 평가전 뭐 이런 양상의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선수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선수는 첫 번째 팀입니다. 그 지온 0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임신영 선수가 예. 있고요. 그다음에 지온의 마스터죠. 지온 샤르휘나라는 네. 아이디를 쓰고 있는 선수가 같은 팀입니다. 강윤모 선수. 예, 강윤모 예. 선수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팀은요. 지온 쪼리라는 아이디를 쓰는 예, 김상범 선수가 있겠고 네. 또 C 지온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예, 방영국 선수가 이렇게 한 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어바웃 스타크래프트가 계속되면서 어바웃 팀플레이로 팀플레이 실력이 많이 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그런 게시판에 이제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온 길드의 리플레이를 가지고 어바웃 팀플레이 문을 열겠습니다. 네, 어바웃 팀플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12시 쪽에 진영이 바로 강윤모 선수의 진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팀인 임신영 선수의 지금 진영이 9시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12시와 9시가 지금 같은 팀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 팀은 지금 보시는 7시와 5시에 있습니다. 7시에 있는 선수가 김상범 선수, 그리고 같은 팀을 이루고 있는 방영국 선수, C지온이라는 아이디 쓰는 방영국 선수의 진영이 5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진영상으로 어떤가요? 일단 그 샤르위나라는 아이디를 쓰는 강윤모 선수와 임신영 선수가 12시와
예, 9시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뭐 유닛을 합치거나 아니면 센터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강윤모 선수와 임신영 선수의 진영이 더 낫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시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시에 있는 그 강윤모 선수 같은 경우는 지원 길드의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7시에 있는 예, 김상범 선수, 그 다음에 5시에 있는 방영국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센터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리적인 위치를 멀죠. 갖게 됐네요. 예, 보통 지난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멀 경우에는 전진 게이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7시와 5시 프로토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전진 게이트는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 전진 게이트는 아니고 본진 내에서 게이트를 예, 짓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센터 쪽으로 그 빠르게 좀 진출하기에는 전진 게이트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질럿이 어느 정도 밀렸을 경우에 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본진 그러니까 넥서스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각계격패를 예 각계격파를 당할 수도 있고 예 네. 질럿이 그냥 무빙으로 들어와서 예 넥서스 테러를 또 예,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그나마도 가장 안전한 선택을 지금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이 7시 프로토스 김상범 선수 투 게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9시 프로토스 임신영 선수도 역시 투 게이트 다들 투 게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센터에서 이제 서로 간의 질러 싸움. 예 질러 싸움이 이제 초반부터 이제 일어날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센터 진영으로 진출을 할 때 일단 12시와 9시가 좋다라는 것은 네. 예, 9시 프로토스는 센터와 가장 가까운 진영에 있고 12시에 있는 그 샤르휘나 그러니까 강윤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제 경기가 중반 이후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예, 굉장히 뭐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시와 1시 쪽에 양쪽에 끼고 있는 그 멀티. 진영에 진영에 상대편이 없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예. 확장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네 선수 모두 다 투게이트 체제. 가스를 먼저 가는 것은 9시 임신영 선수. 예, 임신영 선수가 지금 투게이트 늘린 상태에서 질럿은 물 예약 생산은 해놨겠습니다만은 예, 생산은 이미 눌러놨겠습니다만은 가스를 굉장히 빨리 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강윤모 선수는 거기에 발맞춰 자신도 같이 태클을 타는 것이 아니고 쓰리 게이트를 네.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같이 태클을 예. 타다가는 어느 순간 망하는. 예 초반부터 질럿에서 예, 질럿의 머릿수에서 좀 딸리기 때문에 예 예 뭐 밀려버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합쳐져서 모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파란색 질럿이 바로 9시 임신영 선수의 질럿들이 일단은 신경전이죠. 그렇죠. 센터 지역. 이러면서 자기가 테크트리를 올려서 뭐 질럿수가 하나나 둘씩 차이가 난다고 해서 네. 예, 센터에 안 나오면 절대 안 되죠. 그렇지. 완전히 가로막기, 틀어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테크트리를 올린 이후에 승부를 보자라고 하기에는 예, 헌터스는 미네랄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예, 많은 수의 질럿에 테크트리가 완성이 되기 전에 예, 본진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센터에서 한번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럿들끼리의 싸움이 자, 그런데 9시 임신영 선수의 질럿은 갇혀서 피로 이상으로 좀 피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불로 쌓여서 공격당했죠? 그렇죠. 예, 그러나 강윤모 선수가 예, 위치를 잘 잡아서 그나마도 조금 대등하게 이제는 끝냈는데 네. 야, 드래곤 벌써 나오죠. 네, 그런데 지금 7시와 5시 프로토스는 테크가 예, 그다지 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질럿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강윤모 선수가 임신영 선수가 빠르게 이제 테크를 올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고요. 예, 예 드래곤이 지금 뒤쪽에서 이렇게 예, 드래곤 활용이 참 눈에 좀 띄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강윤모 선수, 12시에 있는 프로토스 강윤모 선수가 게이트 위주, 그러니까 테크트리를 올리지 않고 질럿 위주의 플레이를 너무나도 잘 해주고 있고 예. 두 선수가 참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아, 드래곤으로 이제 계속해서 뒤로 빠지면서 한 번씩 한 번씩 데미지를 누적시킵니다. 자. 드래곤이 예. 예, 쌓일 때까지는 절대 이르면 안 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런 어떤 무빙샷으로 계속 지금 빠지면서 1.4 해주는 그런 컨트롤이 굉장히 좋습니다. 쫓아가면 뒤로 빠지고 도망가면 쫓아가고. 예. 아 위쪽에 그 5시에 예. 방영국 선수도 테크트리를 올렸네요. 예, 예. 예. 아 역시 마찬가지로 김상범 선수도 지금 거의 비슷한 테크. 그러니까 팀 두 번째 팀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팀은 거의 다 자신들이 비슷하게 지금 테크트리를 올린
예,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자, 12시와 9시는 일단 12시에서 만들어진 질럿들이 앞에서 좀 이렇게 가드 역할을 좀 해주고요. 예, 붓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강윤보 선수는 질럿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고 임신영 선수는 더 이상 질럿을 생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 드래그만 모아주는 완전한 그 분업 체제가 됐고요. 이거 임신영 선수 9시 프로토스의 그 드래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좋아 보이는데요. 예, 드래곤 한기 지금 한기 하나 잃었어요 하나. 예. 그러면서 충분히 지금 견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7시 프로토스가 드래곤을 역시 만들어서 중간에 샌드위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 호흡이 필요하죠. 상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드래곤은 물론 후방 그 다음에 질럿들은 계속 예 공격을 받아주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자 뒤쪽에서 후방 지원이 임신영 선수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게요. 지금 정말 임신영 선수의 드래곤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김상범 선수와 방영국 선수가 지금 꾸준히 센터로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예. 만약에 질럿과 드래곤, 그러니까 임신영 선수와 강윤모 선수의 병력들이 나누어지게 된다면은 정말 허무하게 그렇지요. 예 각개고파 당하고 이 모인 그러니까 김상범 선수와 방영국 선수의 그 드래곤이 합쳐지게 된다면은 한 구역은 정말 위험하게 될 수 있거든요. 아 지금 둘이 마치 하나처럼 같이 몰려다니면서 12시 예. 9시가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그렇죠. 겁니다. 이 만약에 드래곤만 있다면은 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12시 프로토스 강윤모 선수의 질럿들이 야, 안 밀려요. 지금 임신영 선수 거의 동세 드래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강윤모 선수 테크 타가지고 드래곤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질럿 싸우는 시기가 좀 지났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드래곤 위주의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어느 팀이 약간 조금 밀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템플러 탱크를 탈 수가 있겠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아, 역시 게이트 늘려주네요. 포게이트 12시 프로토스 방영국 선수입니다. 아직 뭐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건물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병력 싸움이 치열해서 소모가 됐기 때문에 예. 네, 템플러 계열의 유닛을 생산할 만큼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센터 지역을 먼저 장악했을 때 유리한 점을 보여주고 있죠. 아, 그리고 센터 쪽으로 이제 계속 나오면서 상대를 서로가 이제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예, 둘이 하나의 그 한 그렇죠. 예, 만약에 임신영 선수 그러니까 강윤모 선수가 둘이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뭐 김상범 선수나 예 방영국 선수를 나눠서 지금 상대를 해주다 보니까 예 예 뭐 계속 지금 센터 쪽으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 맞으면 투 칼라가 지금 12시와 9시가 마치 한 선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7시 프로토스가 지금 물량이 쌓이지라고 계속 끊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만큼 진출을 하려고 해도 둘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뺄 수밖에 그렇죠. 없죠. 아 이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간에 1대1 상황이라면 드래곤에서 그렇게 안 밀리는 상태가 지금 남쪽에 있는 김상범 선수와 방영국 선수의 병력이거든요. 네. 그런데 둘이 동시에 지금 덤비게 되니까 예 지금 드래곤을 뭐 병력은 많이 갖고 있어도 자신이 지금 예, 진출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결국 2대1의 싸움이 지금 각자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일단은 헌터에서 센터를 장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둘이 호흡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 여기 자 이제는 또 각자 분담을 해서 이제 드래곤스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믿었는지 각자 분담해서 7시, 5시에서 올라오는 것을 각자 막아내고 있죠. 네, 진영이 너무 좋았습니다. 임신영 선수가요. 지금 파란색 드래곤이 예, 지원 0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임신영 선수거든요. 여기는 네. 막혀버릴 위험이 큽니다. 그렇죠. 좁은 곳을 통해서 나오는 지금 7시와 5시의 병력들을 각자 끊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어느 한 구역을 탄탄하게 막아놓고 뭐 캐논을 찍는다거나 예,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예 저렇게 좁은 구역에서 상대는 싸우게 하고 자신은 넓은 지역에서 지금 또 완전히 틀어 막아놓고 있으니까 예. 여기에 어느 정도 드래곤 예 쌓아놓고 나머지 한 그러니까 한 선수를 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이 진영 지금 잡아놓은 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 12시 프로토스의 움직임을 보니까 다친 드래곤들이 싹 교대를 해주면서 새 드래곤들 앞에 딱 서주고 네. 아, 눈을 지금 올려주고 있죠. 예. 예, 뭐 템플러라든가 발업된 질럿으로 한번 뚫기 위한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는 없고 예. 그럴 때가 되니까 지금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 있죠. 네. 여기에는 아둔 올려야죠,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대로 아둔. 이런 게 어떤 그 팀플레이입니다. 한쪽에서 로보틱스 올리는데 자신이 옵저버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시에 로보틱스 같이 올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깨스 낭비입니다. 손손이 맞는 게 아니라 손발이 맞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12시에 있는 그 강윤모 선수는 템플러 계열의 유닛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임신영 선수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 그다음에 옵저버로서 지원을 해주게 네.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대치 상황이죠. 저렇게 대치를 해놓고 이 5시에 있는 김상범 선수가 센터 쪽으로 지금 예, 막혀져 있는 구역을 뚫는 것보다 지금 방영국 선수가 자신의 진영, 2위 진영에서 지금 강윤모 선수의 유닛을 뚫고 나오는 게 더 힘들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강윤모 선수는 이 자리에서 드래곤하고 저렇게 소세 병력만 남겨놓은 다음에 방영국 선수, 그러니까 하얀색 지금 이 진영, 이 진영을 격파하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의 가짓수는 12시와 지금 9시가 많은 것이 그렇게 5시로 몰려갈 수도 있고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 손발이 맞아서 옥저버를 먼저 생산해낸 9시 임신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크템플러가 방영국 선수 진영에서 다크템플러가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력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이 병력들이 조금 더 예, 이 질러 아들 올렸으니까 조금 있으면 발업이 될 거거든요. 발업 네. 딱 되는 타이밍에 그렇죠. 발업 네. 되는 타이밍에 한번 우르르 몰려가서 공격을 들어가게 되면 야 정말 2대 1의 싸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방영국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기 힘들 가능성이 높죠. 지금 5시 앞에 질럿은 빨간색, 드라곤은 파란색 딱 맞춰가지고 네. 이거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이상적으로 조합이 잘 맞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뚫고 나오려면 상당한 병력을 소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뚫고 나와도 손해고 지금 그렇죠. 기다려도 사실은 손해예요. 뚫고 나올 거면 한쪽에서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이 동시다발적으로 딱 뚫고 나와서 센터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예, 한쪽에서 뚫고 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 뿐더러 다크템플 올라오죠. 다크템플 올라옵니다만 드라곤이 나와 있죠, 드라곤. 그리고 옵저버가 옵저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와, 병력 보십시오. 이제 밀고 올라가죠. 이때 뚫어줘야 돼요. 지금, 김상범 선수. 7시? 예. 뚫어주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안 됩니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7시 쪽에서. 그렇죠. 뚫고 나오려는데 이게 너무나 단단하죠. 이건 완전히 벽이에요, 벽. 예, 그렇습니다만은 질럿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뚫리긴 뚫립니다만은 예, 병력 손해가 있겠고 그동안에 지금 방영국 선수 같은 경우는 피해를 정말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2대2 팀플레이에서 한 선수를 어떻게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은 2대1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네, 프로브를 동원해서 막아는 겁니다만은 지금 뒤쪽에서 빨리 지원이 오지 않으면은 예, 프로브가 막으로 나와서 병력들 많네요 지금. 자, 7시에 김상범 선수가 헬프를 갑니다. 헬프를 가는 동안 예. 그런데 방영국 선수는 프로브를 많이 잃었어요. 그렇죠. 프로브를 많이 잃었다는 점에서 타격이 있는 거죠. 프로브를 잃었다는 것은 병력이 안 나온다는 거죠. 상대방은. 근데 김상범 선수가 아주 파워 있는 플레이로 자신을 막고 있는 강윤모 선수의 유닛을 잡아내고 예. 이렇게 헬프까지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막아내기는 막았습니다만은 사실상 프로브가 없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유닛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거 이후에도 이것을 막아냈다고 하더라도 2대1 상황이 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는 당분간은 김상범 선수 혼자의 싸움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크템플러 나왔습니다. 다크템플러 나왔을 때 김상범 선수나 방영국 선수는 데뷔를? 예, 옵저버가 있기는 있는데 예. 전혀 다른 위치에 지금 옵저버가 있습니다. 자, 다크템플러 그렇지요. 그렇죠. 옵저버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지금 피해를 보는 거죠? 힘듭니다. 예, 김상범 선수가 지금 굉장히 예,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2대1 전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드래곤이. 1.4가 굉장히 눈에 띄게 잘 하고 있는데요. 임신영 선수. 예. 9시 프로토스 임신영 선수의 드래곤의 움직임이 상당히 오늘 여러분이 특히 봐줘야 될 점인 것 같네요. 예. 지원 영리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 또 강윤모 선수도 예, 뒤쪽에서 서포트, 그 다음에 병력 구성을 너무나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그 그렇죠. 위쪽에 있는. 질럿들 앞장. 네, 질럿들 앞장 서주고 드래곤들이 뒤쪽에서 1.4 해주면서 따라와 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죠. 이 임신영 선수의 드래곤이 조금 더 멈칫거리는 거 없이 계속해서 1.4를 해주고 있는 상황. 자, 이제는 뭐, 2대1의 상황이 확실하게 되어버렸죠. 네. 2대1이 아니라 0.5 정도로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김상범 선수가 아웃했고, 네, 예, 지금 방영국 선수도 악한 그다음에 템플러를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프로브가 너무 없네요. 네, 공격을 갈 수 있을 만한 수단은 사실은 아니고요. 예, 예, 병력이 오면 한 번쯤은 예, 맞고 끝내자, 뭐 이런 예. 식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는 뭐 거칠 것 없이 밀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딱
빨간색은 질럿, 네, 이제 뭐 파란색 질럿 좀 보입니다만은 역할 분담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5시 프로토스 방영국 선수의 진영 앞쪽으로 이렇게 가서 뭐 아칸과 하이템프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많은 경력을 상대하기에는 여기저기 지형. 그렇죠. 자, 이제는 뭐 경기 이대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유닛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결국은 5시 프로토스 방영국 선수도 버텨내지 못하고 경기를 빠져나갑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팀플레이의 리플레이를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팀워크, 네. 그리고 역할 분담,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인기까지 네. 종합선물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온길드의 리플레이가 참 네. 네, 그 이번 경기가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예.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일단은 여지껏 보여드렸던 2대2 양상에서는 서로 간에 2대2기는 합니다만은 팀플레이이긴 합니다만은 1대1로 계속적으로 붙다가 그렇죠. 예, 어느 한 그 센터 싸움에서 한쪽이 그 병력을 시작하면. 예, 병력이 밀리기 시작하면은 거의 1.5대1 싸움이 되면서 예, 한쪽이 이제 경기를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지금 지온 길드의 리플레이 같은 경우는 센터 쪽에서 꾸준하게 지금 싸워주면서 역할 분담하고 그다음에 서로 호흡 잘 맞춰서 유닛 몰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나와 있는 그런 네. 리플레이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 지온 영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임신영 선수의 드라군 후방 지원 예. 예 아주 눈에 띄게 좋았고 그다음에 강윤모 선수의 그 앞쪽에서 질럿들을 같이 움직여주는 플레이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차근히 보시지만 지금 계속 수준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 팀워크에 이어서 개인기까지 곁들여진다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지금 리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히 그 다른 공간에서 각자 이제 게임을 했을 텐데 사전에 얼마만큼 팀워크 연습을 통해서 갖춰졌는지를 지금 딱 보면 알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게임 끝날 때까지 보시면은 알겠지만 임신영 선수나 예. 강윤모 선수나 예 전부 다 확장이 없었죠. 예, 확장이 또 그런 게 있었네요. 깜빡 잊고 예, 있었는데. 헌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헌터에는 미네랄이 10덩이지 않습니까? 네. 예, 확장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유닛을 계속 이제 유닛 싸움에서 이겨가게 된다면은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예, 많은 수의 유닛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본진 그렇죠. 자원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테크트리 올리면서 이렇게 많은 물량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예,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말 질럿 하나가 처음에 차이가 빚어지는 게 나중에 둘로 쌓이고 셋으로 쌓이고 그래서 멀티를 안 가져가는데도 물량 이만큼. 네. 네. 정말 또 팀플레이 진수를 보여준 오늘 어바웃 팀플레이의 지온 길드 임신영 선수와 강윤모 선수 그리고 김상범 선수와 방혁욱 선수와의 리플레이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코너 어바웃 리플레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이제는 여러분을 개인전의 고수로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조용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조용호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그 조용호 선수가 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무르익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앞으로 또 남은 일정이 이제 뭐 위너스 챔피언십을 또 참가하시게 되실 거고. 예. 예, 분위기 참 좋습니다.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무르익을 수 있었는지. 네, 제가 요즘 열심히 게임 많이 해가지고 예. 좋은 성과 거둔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해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연습 시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조용호 선수가? 많으면 한 8시간에서 오. 적으면 한 4시간 정도. 적을 때 4시간? 네. 오. 저그가 아니네요. 예. 네, 조용호 선수를 모시고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는 이제 2차 리그 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그렇죠. 예, 보여준 저그 유저인데요. 예, 올해의 그 신의 저그 유저 중에서는 가장 눈부신 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조용호 선수가 게이머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올해 들어서 더욱더 이렇게, 예. 이락 그 괄목상 상대할 만한 그런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용호 선수가 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또 것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리플레이를 준비해 오신 건가요? 아, 저희 팀 내에서 박상희 선수와 로스템플에서 저그 대 저그 경기 한 리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그 대 저그전. 네. 근데 이 조용호 선수는 그 리플레이를 마치 그러니까 이재훈 선수처럼요. 예, 지난 시간에. 예, 절대 저장하지 않는 선수로 또 유명한데 예. 이 조용호 선수와 박상익 선수의 리플레이는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위해서 예, 아주 특별히 준비해 온 리플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저장을 안 하세요?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번 경기는요.
예. 요즘 저그대저그 롯템에서 예. 추세에 딱 걸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가지고 나왔어. 예. 그 지금 이제 조용호 선수가 생각하는 박상익 선수, 박상익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선수인지. 박상익 선수는요, 참 안정감 있게 저그의 교과서처럼 정석적으로 아주 플레이를 침착하게 잘하는 선수가 예. 특히 저그대저그에서는 스쿼지 저글링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예요. 스쿼지 저글링의 활용도가 높은 선수. 네. 네. 그럼 일단 리플레이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어바웃 리플레이 조용호 선수가 가져온 조용호 선수와 박상익 선수와의 경기 로스트 템플입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12시 쪽 진영이 바로, 12시가 박상익 선수였고요. 지금 2시 쪽 진영이 바로 조용호 선수가 되겠죠? 네. 네. 보라색 저그 12시 쪽이 바로 박상익 선수, 그리고 흰색 저그 2시가 바로 조용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조용호 선수. 뭐, 저그 대 저그전에서 최고수, 이렇게 알려진 선수가 또 조용호 선수고, 예. 또 역시 박상익 선수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이제 차분한 어떤 컨트롤, 그 다음에 경기 운영.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특유의 차분함으로 인해서 예. 굉장히 역전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준 선수가 이 박상익 선수인데요. 네. 예, 저희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서 한번 대전 도우미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장진 선수 편에. 네. 자, 이렇게 이제 12시와 2시가 서로 놓인 것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의 조용호 선수의 그 생각이랄까? 그럼 어떤 거 생각이었나요? 아, 제가 처음에 12시, 2시라서 상대방의 플레이를 보면서 따라가는 식의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따라간다? 네, 상대방이 좀 스포닝풀을 좀 늦게 짓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멀티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10의 멀티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신데 네. 예. 12시와 2시 사이에서는 그나마도 이제 빠른 본진 트윈에 처리하면서 빠른 스포닝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2 드론을 까지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예. 아까 이 리플레이를 그 만들어 온 이 리플레이를 저장을 해서 가지고 온 계기가 요즘 저그대 저그전 추세에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예, 요즘 저그대 저그전의 추세에 대해서 잠깐 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무식한 멀티플레이가 예. 요즘 저그대 저그 추세 그런 추세가 되게 많고요. 아, 확장을 위해. 예. 그리고 상대방보다 조금씩 많은 자원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 혹시 이제 저그 대 저그 전도 예, 눈치 보면서 예,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배에 힘주는 플레이 예, 그런 플레이들을 배짱 플레이를 좀 그렇죠 예. 보여주는 것 같다. 아마 지금 앞마당 예. 갔어요. 예. 조용호 선수 빠르게 지금 앞마당 벌써 가져갔죠? 가져가면서 이제 해처리를 펴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박상익 선수가 느리게 좀 해처리를 저기 스포니프를 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마당을 가져가신 거죠? 예. 오버로드로 상대를 훤하게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이때쯤 스포닝 안 올라가네. 그러면 예, 드론 한 개 더 뽑고 조금 있다가 자원 모아서 앞마당 해처리부터 가자. 막 이렇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스포닝풀 완성이 됐고 본진에 지금 트윈 해처리 올라가 있는 건 이진영은 박상익 선수. 박상익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조용호 선수는 본진 해처리 하나, 그리고 앞마당 쪽에 하나, 그리고 박상익 선수는 본진에 트윈 해처리.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글링 상대가 조용호 선수가 지금 저글링 안 뽑는 거 아니까 자신도 지금 저글링 예, 생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어부터 먼저 가고 있죠? 경력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네. 12시, 2시 그러면 사실 좀 욕심 같은 게 초반에 생기지 않나요? 그런 거 생기긴 하는데요. 네. 12시, 2시는 러시 거리가 가깝잖아요. 예. 그런 욕심 하나 때문에 사소한 실수라도 하게 되면 경기가 순식간에 역전되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끝나버린 경우가 있어. 자칫 잘못해나가. 좀 욕심 같은 게 있어도 자제하는 편이죠. 네. 그러나 이번에 확장은 욕심 있게 아주 확장을 가져갔습니다. 배짱 가지고 이제 앞마당 확장을 했고요. 일단은 저걸 한번 띄워봅니다. 지금 거의 박상익 선수에게 맞춰가는 지금 빌드를 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좀 갈라진 것은 박상익 선수는 본진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조용호 선수는 앞마당을 아주 배짱 좋게 가져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 레어는 박상익 선수가 좀 빠른 듯 보입니다. 역시 이제 본진 트윈해처를 예, 했고요. 예. 자, 스파이어. 박상익 선수의 선택, 스파이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상익 선수는 저글링과 스쿼지 활용을 잘한다. 네. 그 생각이겠죠? 예,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오. 처음에 부타를 쓰시더라고요. 오, 그 예상 외네요? 예. 난 뭐 스파이어가 지어지면은 뭐 선택의 가지수는 이지선다죠. 그렇죠. 스포지 아니면은 뮤타. 예,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박상익 선수 스포닝이 조영호 선수보다 빨랐죠. 스파이어가. 스파이어가. 예, 스파이어가요. 조영호 선수는 이제 그것을 보고 또 이제 맞춰가기 위할 거고요. 저그 대 저그 전, 물론 이제 저그 대 저그 전을 비롯한 이제 같은 종족 싸움에서 사실 한 번의 교전에 그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맞춰야겠죠. 그렇습니다. 같은 또 저, 같은 종족 싸움이라면은 특히나 그런 것들이 심하죠. 예, 같은 유닛끼리 싸워서, 예, 만약에 한쪽이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정말 복구 불가능한 그런 상태도 많거든요. 예. 일단 앞마당 확장을 가져갔으니까, 예, 미네랄 쪽에 많이 충족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마당에, 그래서 그런지 앞마당에 성공 콜론이 두 개 벌써 네. 이미 완비를 했습니다. 상대의 저글링이, 예, 많이 보이지 않다고,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네, 뮤타리스크와 그리고 스커지를 같이 생산하고 있죠, 지금? 예, 박상익 선수가 네 챔버 짓고 지금 이거는 스폰 콜로니를 짓기 위한 예. 콜로니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조영호 선수는 일단은 스커지 그다음에 저글링 위주의 플레이를 하게 될 테고 역시 박상익 선수도 우선적으로 스커지 생산된 것을 한번 예, 날려보네요. 네. 자 그러면서 확인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죠. 역시 조용호 선수는 스커지로 맞대응. 자, 그러면서. 자,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커지 부대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오세요. 조용호 선수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마리씩 따로 부대 정하는, 하거든요. 예. 그런 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두 마리가 한쪽 키로 무탈 한 마리에 박았을 경우 그렇죠, 예. 딱 죽거든요. 잡히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편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가장 또 그 효과적이죠. 조금 예, 부대 지정을 많이 나눠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효과는 가장 큰 그런 상태입니다. 아, 뮤탈리스크 생산이 됐어요. 박상익 선수, 보라색 뮤탈리스크, 박상익 선수의 뮤탈리스크입니다. 일단은 챔버 짓고 스커지 체제의 조영호 선수라고 한다면은 예, 챔버에서 저글링에 지금 업그레이드는 눌러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전혀. 저글링 스피드업도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저글링은 전혀 이제 활용하지 않겠고, 자원을 바탕으로 이제 스커지와 뮤탈로서, 경기를 끝내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하신 그런 모양입니다. 예. 자, 이제 박상익 선수도 맞춰서 앞마당 쪽에 이제 해처리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 틈에 박상익 선수 역시, 조용호 선수의 진영 쪽 앞마당 쪽으로 옵니다. 드론이 다 피신 간 건가요? 원래 앞마당에 드론이 없어요. 예, 익스트랙터 짓고 그다음에 예. 예, 가스만 지금 캐고 있는 그런 상태죠. 뮤탈리스크 그다음에 스커지 위주의 플레이를 하기 예,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것이 또 가스니까요. 네. 네. 미네랄 쪽에는 지금 드론이 안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의.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뭔가요? 아무래도 무탈 스쿼드 싸움이니까 무탈 스쿼드 컨트롤이 제일 신경 쓰이죠. 단 하나의 뮤탈리스크 차이도 크게 이제 벌어진다. 자, 그래서 굉장한 신경전을 지금 박상익 선수와 조영호 선수가 지금 벌이고 있죠. 스쿼지와 지금, 예, 이 스쿼지로서 박상익 선수의 뮤탈을 줄여놔야 이제 자신이 그동안에 더 많은 뮤탈을 모을 수가 있겠고. 자. 박상익 선수 예. 뮤탈리스크 꽤 잃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타격이 있죠. 이러면서 자신은 이제 앞마당 빠른 확장을 바탕으로 해서 예, 모아진 자원으로서 전부 다 예. 지금 뮤탈리스크 생산하고 또 업그레이드 눌러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 예, 여유 있을 때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차이를 상대와의 차이를 좀 벌려 나가는 거죠. 예, 저럴 경우에는 그 조용호 선수는 지금 스포어 콜로니 만들었잖아요. 스포어 콜로니 쪽으로 좀 유인을 해서. 스커지를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박상익 선수가 조용호 선수의 스커지를. 아 그리고 자 지금 박상익 선수도 앞마당 확장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자원이
예, 먼저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지금쯤은 자원을 정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조용호 선수는. 아, 조용호 선수는 뮤타리스크 이제 본진 쪽으로 예. 스포크로니크 예. 이제 유인해 오죠. 이 아까 그래서 이제 지금 뮤타리스크 차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숫자가. 그렇죠. 예. 숫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상익 선수는 저글링도 상당히 많이 뽑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또 다시 열심히 쫓아갑니다. 아, 못 오네요. 박상익 선수, 이제 챔버. 그동안에 조용호 선수는 이제, 뮤타리스크가 상당히 숫자 차이가 이제 벌어지게 됐고요. 컨트롤 싸움 다시 한 번, 그리고 이제 스커리가 감돌리니까 또다시 본진 쪽으로 조용호 선수 피신. 여기 지금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공격 목표는 첫 번째가 뭔가요? 스쿨지가 아무래도 쉽게 죽고 매트스 약하다는 스쿨지가 예. 스쿨지가 아마 첫 번째 타겟이고 그 다음에 오버로드죠. 예, 오버로드로서 인구수도 막아줄 수 있고 사실상 상대의 주력을 줄여주는데 조금 그 매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쉽게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누적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을 노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로드와 그 다음에 스커지 위주의 어떤 공격을 보여주고 그쪽으로 공격 타겟을 잡아놓고 있다가 예. 이것은 박상익 선수가 참 잘한 선수이죠. 이야, 이번에 박상익 선수 그 뮤탈리스크 그나마도 예, 조용호 선수 미네랄 쪽에 딱 클릭하면서 뮤탈리스크를 모아놨기 망정이지 만약에 그냥 산계가 되어 있었으면은 다 꿀벌이 예. 그렇죠. 스커지의 그 정교한 컨트롤에 따라서 뮤탈리스크 더 많이 잃을 수 있었습니다. 예. 조용호 컨트롤도 돋보였고 박상익 선수의 컨트롤 역시 돋보였습니다. 예, 미네랄 쪽에 딱 클릭하면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 뮤탈리스크 또 생산된 것까지 합해서 꽤 되죠 또. 네. 이런 식으로 소비 예, 소모전을 하다가 스커지 없애주고 오버로드 없애주고 예, 뭐 이런 식의 플레이 자신이 확장한 예, 자신을 확장하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시점이라든가 이럴 때 딱 그 중심을 깨버리거든요. 예. 네, 그때가 언제가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용호 선수에게 지금 저글링을 조금씩 조금씩 박상익 선수가 내주고 있어요. 스쿼지가 뭐 잔뜩 독을 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네. 덤벼듭니다. 자, 조용호 선수에게 그래도 피해를 많이 안 보셨네요. 뮤탈이 미네랄 한 점에 잘 뭉쳐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참 중요합니다. 저렇게 스커지가 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올 때는 그러니까 스커지를 상대를 할 때는 뮤탈리스크를 잘 똘똘 뭉쳐놔야 그것을 예, 스커지가 상대편이 스커지를 운영하는 상대편이 예, 일일이 그것을 클릭해갖고 찍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의 피해를 좀 최소화 시켜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반부터 빠른 확장을 하고 들어간 그 조용호 선수, 그 다음에 저글링을 많이 생산하지도 않고 저글링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 투자를 하지 않은 스피드업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커즈와 뮤타에 조금,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자한 상태라서 뮤타수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용호 선수가 앞서고 있죠? 자, 또다시 사방에서 스커즈가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줄었는데 이제는 어떤 차이가 누적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뮤탈리스크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또 스커지도 지금 생산이 된다고 해서 그래도 그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힘들 만큼의 지금 뮤타수가 쌓였어요. 조용호 선수가. 박상익 선수 뮤탈리스크 남은 것이 없는 상황, 스커지도 없는 상황. 그래서 뭐 저글링이 달려봅니다만은 일단은 앞마당 쪽에 성큼 콜로니가 두 개고 그다음에 소수의 저글링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고요. 또 예, 이제 지리적으로 있죠. 예,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 있는 뮤탈리스크가 와서 바로 또 방어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싸우는 위치가 저글링과 그리고 성큼 콜로니 뮤탈리스크에서 같은 공격을 받는 위치에서 지금 박상익 선수. 야, 이제는 뭐 스커지 생산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할 만큼의 뮤탈리스크가 정말 대책 없이 쌓여버렸어요. 박상익 선수 입장에서는. 네. 저글링 모두 소진, 그리고 이제 주요 병력들 모두 소진. 이렇게 되면 사실 조용호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승기를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거의 80, 90%는 제가 승기를 잡은 거죠. 예.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승기를 잡았다고 해서 스포와 스코지가 있는데 무모하게 쳐들어갔다가 괜히 좀 많은 미타수를 선보하지만 않으면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미 승기를 잡았다. 조심해야 될 것은 스포어 콜론에 의한 뮤탈리스크 숫자의 감소. 그리고 이제 상대가 예. 또 몰래 확장을 해서 예, 그냥 버티기 체제로 나오는데 거기다가 유닛 또 잃어버리면은 예,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예, 확장 기지 체크하고 상대 계속 뮤탈리스크라든가 스커지를 그렇게 소비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확장 기지에 대한 패트로서 정찰을 하고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스커지가 별 효용성이 없네요. 네, 그렇죠. 이제 오버로드 잡아주고 저글링까지 대동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총 공격이죠. 예. 이러면서 뭐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한순간 더 뮤탈리스크가 모여진 상태에서는 한순간에 그냥 예, 쳐들어가서 스포 콜론이 파괴하고 예. 경기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조용호 선수의 뮤탈리스크. 이제는 뭐 거의 이제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럴 때는 뭐 조용호 선수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다른 구역에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딱히 공격을 할 만한 수단 자체가 박상익 선수가 없고요. 예. 네. 지금 뮤탈리스크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뭐 뮤탈리스크를 다시 모을 필요도 예, 모아도 역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저거 저글링이 지금 어쩔 줄을 모르죠. 그렇죠. 저글링 가면 뮤탈리스크 뜨고 상대방 또 가위바위보로 본다면 상대방이 내는 거에 대한 대응책이 다 서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뮤탈리스크가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상익 선수 진영을 언제 들어가나,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예, 공격을, 진영을 파괴를 하는가, 뭐 이런 식의 그 초점만 놓고 경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마무리 짓는가? 그렇죠. 결정타를 한번 날리고 마무리를 짓는가? 다시 한번 스쿼지 달려듭니다만은, 역시. 조용호 선수의 뮤탈리스크 숫자를 줄이기엔 역부족입니다. 보통 많아야죠, 뮤탈리스크가. 그렇죠. 예, 지금 박상익 선수는 뮤탈리스크 한 기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조용호 선수는 한 부대가 이미 좀 넘어간 듯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경 쓰이다 보니까 스포어 콜라니를 또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이중고가 돼버렸죠. 나오지 못하고 이제는 버티기 체제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 앞마당 자원은 뭐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만은 예, 본진의 해처리를 하나 더 늘린 모습을 보니까 저글링 스커지 체제 그리고 한번 기습 공격을 노려볼 만한 체제를 한번 이거 스커지 시도합니다만은 나눠서 따로 공격하지 못할 만큼입니다 지금. 거기다 챔버 둘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 또 이제 마무리 공격을 위해서 투 챔버에서 저글링 공격업 그다음에 방어 업그레이드 예,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예. 지금 계속해서 방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 박상익 선수. 하지만 이미 조용호 선수는 이제 병력 면에서 압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글링 모아가 좀 뮤탈리스크 예, 숫자에서는 완전하게 지금 압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 뮤탈리스크의 많은 양을 보고 성금 콜로니 안 짓지 않습니까? 스포 콜로니만 짓게 되니까 나중에 이 스포 콜로니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저글링으로 가서 그냥 파괴시키면 그만이거든요. 예, 네. 다 스포어예요. 그렇죠. 뮤탈리스크 어마어마하게 모아와서 예, 한번 와서 부딪혀서 다 잃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확장만 주지 않고 그런다면 계속해서 오 히트라예요. 박상익 선수. 히드라 리스크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좀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박상희 선수를 봤을 때 아니, 상황이 너무 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 히드라를 뽑던 뭐를 뽑던 간에 제가 너무 유리한 상황이라서 저 게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스포커는 진짜 많네요. 자 그러면서 조용호 선수 모아놓던 저글링들 다시 한번 또 뛰기 시작합니다. 자 조용호 선수 그러면서 스포어 클론이 하나씩 둘씩 자 이젠 방법이 없죠. 뭐
버티기에도 이제 힘이 그치고 이제 앞마당까지 깨지게 된다면 앞마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박상희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루타리스크가 그냥 새까맣게 덮었네요. 새하얗게네요. 그렇죠. 흰색이니까. 네. 여기다 봤죠. 이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는 조용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앞마당 쪽, 앞마당의 해처리. 앞마당 쪽 해처리 파괴하고 본진 난입. 네. 아, 경기 끝났네요. 경기가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용호 선수가 상당히 그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은, 단 한 번도 위험한 그 타이밍이 없었던 경기. 그 우리 속담으로는 널널한 경기를 좀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예. 아, 제가 초반에 안정적으로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예.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대처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부터 제가 심리적으로 앞서가지고 안전하게 게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면 처음에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확장을 해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그 판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아, 상대방이 12시, 2시인데 예. 스폰프를 좀 늦게 지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 이 타이밍에 들어 내려와서 멀티 먹어도 상대가 저울링을 그렇죠. 빨리 뽑아도 제가 막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예. 12 앞마당을 가져가게 됐어. 예. 역시 정찰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게 됐다. 네, 이승원 씨가 좀 종합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요즘 저구의 추세, 그러니까 뭐 조용호 선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식하게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예, 자원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요즘 저구의 추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 추세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 리플레이라고 예, 소개를 해주셨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일단 조용호 선수가 중반부터 꾸준하게 리드를 하면서 결국 이제 중반 이후에는 조용호 선수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경기를 끝내느냐에만 이제 저희가 초점을 네. 놓고 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조용호 박상익 선수의 늦은 스포닝을 보고 가까운 위치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이렇게 조금 용감하게 예. 앞마당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조용호 선수의 어떤 플레이는 이 로스트 템플에서 충분히 뭐 해볼 만한 상대를 충분히 정찰을 하고 진영을 잘 볼 수 있다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뭐 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감한 배짱 플레이가 이제 조용호 선수에게 승리를 그다지 가져다줬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용호 선수가 가져온 리플레이, 박상익 선수와의 리플레이를 함께 보셨는데 이제는 살아서 팔딱팔딱 숨쉬는 실제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어바웃 리얼 게임과 어바웃 팁스, 자 과연 어떤 선수와 준비된 점은 잠시 후에 함께.